외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 이슈를 조명해보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1월에 자신의 블로그에 3개의 글을 연재를 했는데요. 주제가 미국 연준 정책과 세계 경제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두 번째 글, 발작과 한머니라는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블로그 글을 읽다 보면요. 아, 버냉키가 참 글쟁이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참 어렵게 쓰거든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안에 짚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블로그 글에서는 이 버냉키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미국 정책 당국자와 또 트레이딩 파트너 사이에 적절하게 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이고요. 이 두 번째는 과연 통화 정책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냉키가요, 취약국으로 분류된 나라들도 자체적으로 금융 규제 혹은 뭐 시장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서 이 회복성을 얻을 수가 있다. 회복할 수 있는 이 탄력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미국이 2013년에 이제 아까도 제목에 발작이라고 했지만 테이퍼 턴트럼 네. 그 사태를 나타내면서 사실 많은 그 이머징 국가들의 비난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네. 뭐 미국 니네가 그동안 양적 완화라는 뭐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한 공이 크지만 또 그걸 환수하는 과정에서 또 그 돈이 들어온 지역들의 이제 금융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 비난을 아마 또 변명하고자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당시 프리자일 파이브라고 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좀 꼽혔었는데 네, 그들 예 맞습니다. 그들 국가들이 조금은 자생적인 정책 그 기반들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그래서 시그널을 줬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테이퍼 턴트럼을 의도한 건 버냉키 분명 아니다라고 내용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제로 테이퍼링은 그해 연말 12월 달에 의결을 했죠. 네. 사실 턴트럼은 2분기 중반이 5월, 6월에 다 터지고 갔긴 했지만 그리고 미리 사전적으로 시그널을 줬는데 금융시장이 특히나 취약국들, 이머징 쪽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반영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안전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국이 그것까지 다 일일이 국가들을 챙겨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강대국으로서 또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큰 배가 돌 때는 그 주변에 파도가 일렁이잖아요. 네. 그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큰 배가 돌아야 될 때 돌지 못하, 안 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작은 배들은 그 배가 돈다고 했을 때 충분히 자기네들이 그 파도에 맞설 수 있는 뭔가 뭐 보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라.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중앙은행 총재기 때문에 중앙은행 그 총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얘기였죠. 그래 그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20 이런 회의들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열릴 때마다 한국은 이 금융위기를 잘 피해가면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비록 네. 우리는 아니 우리가 무슨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덜 나쁜 국가를 찾는 싸움인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이 그런 면에서 대응은 사실 잘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벤 버냉키 네. 의장이 말한 이제 금융 규제나 뭐 이제 외국인 이탈을 막는 뭐 소위 말하는 3종 세트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담이지만
아마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말한 이런 각국의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말에 이제 중국에서 G20이가 열리거든요. 분명히 이제 금융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포괄적인 합의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충분히 그걸 앞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글이 될수 있겠네요. 네, 뭐 버냉키가요. 또이 블로그 글에서 이두 번째로 강조했던 부분 바로 맨날 얘기하는 듀얼 맨데이트입니다. 통화 정책이 애초 목적인 물가랑 또 고용 안정을 추구해야지 뭐 금융 안정화를 뭐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앞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신흥국은 금융 안정에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잘된 사례로 멕시코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멕시코가 왜잘 됐을까요? 다른 브레질 파이브보다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랑 교역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고는 자기네들이 쳤는데 기축통화의 달러를 가지고 통화 완화를 해서 세계에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살아나니까 우리 먼저 좀 나가볼게라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먼저 좀 나가볼게 하니까 그때 막 텐트럼이라고 난리 났고 그렇죠. 미국이 잘 살아나니까 옆에 붙어있던 멕시코는 수혜를 봐서 괜찮아진 거죠. 뭐 다른 프레젤 파이브는 자기네들이 뭐 나쁘게 하고 싶거나 뭐 금융 안정 신경 안 쓰고 경기랑 물가만 통화 정책 하고 싶어서 뭐안 하고 싶어서 안한 것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다.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듀얼 맨데이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자기네들은 듀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했는데 너네는 인플레 타겟팅만 하고 있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인플레 타겟팅으로 지금 뭐 물가가 인플레가 오지도 않는데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금융은 나빠지니까 그래도 뭐 경기랑 물가에 맞는 말이긴 해요. 굉장히 맞는 말인데 지금은 반대로 뭐 버냉키 회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중앙은행한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통화정책 중앙은행한테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졌고,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뭔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게 양적 완화로 현실화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나 이런 거 보고, 어떻게 보면 더 변동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었던 중앙은행마저 이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에 대해서 버냉키 회장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버냉키 회장도 2013년에 테이퍼 턴트럼이 발생하고 나서 결국 네. 테이퍼링을 할 건데 그해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굉장히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셨어요. 우리가 정말 너희들을 때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죠. 네.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미국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전 세계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실제 의결은 그해 12월 FOMC에서 의결을 했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왔거든요. 사실상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이 잠잠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전반적으로 금리도 안정되고 주가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미국 펀더멘털이 좋은 쪽으로 흘렀는데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직인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엔 지금 당장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보면서 의회 청문회에 가서 미국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조도 지금 좀 꺾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기서 했던 발언이 이거거든요. 금융시장, 그러니까 실물 경제 여건을 보고 통화정책을 이제 금리 정상화를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시장의 환경이라면 실물 경제에 주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나침반이긴 하지만 이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의 또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시면 뭐 망치로 피아노를 치는 네. 이걸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그런 수단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금융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망치로 피아노를 치는 부분도 되겠지만 어쨌든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여담입니다만 뭐 아시겠지만은 피아노에서 울리는 그거를 조율. 해머라고 하죠. 해머라고 조율을 실제로 해. 할때 쓰는 걸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통화 정책만으로 뭔가 모든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요. 뭐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행과 이제 정부의 이견이 조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 통화 당국은 뭐 이런 물가 고용 이런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춰야지 금융 안정까지 건들면은 너무 일이 방대해지고 뭐 이제 갈 길을 못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
한국은행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도 1.5%까지 금리를 내리고 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했던 말이 구조개혁이 그 금통위원들이 다 같이 그거를 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고 이제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정부는 한국은행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고 많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분야가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국은행 쪽으로 약간 키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벤 버냉키 의장이 했던 이런 고민은 분명히 이주열 한은 총재도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2월 금통위에서 표정이 어떨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셔야겠네요. 이번에는요. 벤 버냉키의 자서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행동하는 용기라는 자서전을 냈는데요. 이 서평을 쓴 뉴욕타임즈 기자의 그 버냉키의 자서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알렌 그리스펀 자서전이랑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알렌 그리스펀은 자신의 자서전을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버냉키 의장은 행동하는 용기라는 타이틀을 붙였단 말이죠. 자신의 좀 그 업적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벤 버냉키 의장이 행동하는 용기를 발휘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니언님이 책을 사셨대요. 이 책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먼저 의견을 들어보는 게. 되셨네요. 아니 뭐 사놓기는 했고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미국 연준 의장을 한 사람이 자기의 소고를 담은 그렇죠. 글이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정말 행동하는 용기. 버냉키 의장이 원래 정말 이게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지 모르겠지만 2006년에 그 연준 의장에 취임을 하면서 원래 이분보다 더 유력한 인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당시 연준 부총재인 코니라든 노날드 코니라든 이런 사람들이 거론됐는데 이분이 됐던 게 이분이 공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요 연구 실적들을 보면 뭐 미국 대공황 시절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뭐 20년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통화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게 적절한가. 근데 그 뒤로 2년 뒤에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 붕괴와 함께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 적절한 인물이 뭐 중앙은행 총재가 됐던 거고 그래서 그가 처음에 택했던 건 뭐 영어로는 질프라고 표현하는데 제로금리 정책을 바로 도입을 하면서 거기서 또 아주 미세하게 0에서 0.25라는 그 레인지 그 레인지로 미국의 금융기관에 주는 저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단기자금시장의 또 흐름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QE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온 과정에서 제일 핵심은 사실 양적 완화였죠. QE1, 2, 3와 그 중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수단들이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했고 그 카드들이 등장할 때마다 금융시장이 일단 환호를 하면서 실물경제 쪽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전이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버냉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염려도 사실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할 일을 했다. 공황 전문가였네요. 네.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한 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파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위에서 돈을 뿌리는 거. 그렇죠. 그건 뭐 이전에 중앙은행 총재들한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버냉키 의장이 그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까 뭐 저희가 전 시간에 좀 안타깝고 운이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선구자였거든요. 양적 완화, 제로금리 양적 완화라는 것도 제일 처음 해봤고 테이퍼링도 하긴 했었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버냉키 회장은 연구를 했다가 미국의 상황에 맞게 이제 잘 적응을 해가지고 나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통화 정책을 잘 운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행동하는 용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이제 뭐 제일 앞장서 가지고 선두적으로. 예 해서 행동을 하는 용기를 보여줬다고는 뭐 그렇게 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연준 의장으로 있었던 때에 잘못한 점은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버냉키 의장의 가장 큰 이제 오점으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테이퍼 텐트럼일 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자서전이라는 것 글책 자체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서전 중에서 저 뭐 많이는 안 봤지만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2013년 5월에 테이프 텐트럼이 버냉키 의장이 의도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앞으로 좀 좋아지면 풀던 거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금융시장 뭐 전 세계 그 신흥국 특히 위기가 왔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오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싶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부 이제 그 연준이 이제 돈을 푼 게 이제 월가만 배불렸다 다시 그래가지고 뭐 예, 다시 금융권은 또 보너스 잔치하고 그렇죠. 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버냉키 의장과 월가의 뭐 결탁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저는 사실 뭐 버냉키 의장이 잘못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가한 점이었다. 그리고 그건 중앙은행 총재가 어떻게 보면 의도하거나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그건 또 다른 쪽에서 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금융기관들 네. 자체적인 규제를 좀 더 그래서 볼커롤도 나왔지만 사실 좀 많이 늦긴 했죠. 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아까 듀얼 맨데이트를 강조하셔서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뭐 실업률 타겟과 인플레 타겟을 제시했었어요. 버냉키 의장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실제 기준금리는 버냉키 의장이 올린 건 아니지만 뭐 테이퍼링까지만 진행하고 퇴임을 하셨지만 버냉키 의장이 사실상 이 듀얼 맨데이트로 제시했던 이 룰이 정말 시장 그 기준들이 달성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에반스 룰이라고 해서 실업률 타겟을 처음에 5.5%와 물가는 2% 중, 기대 인플레 기준으로 2% 중반 이렇게 타겟을 했는데 사실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네. 인상을 그 할 때 기준을 잡았었죠. 그렇죠.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개념을 사실은 중앙은행 쪽에서 또 뭐 제시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장과 소통 아까 투명성 부분에서 높게 할 부분이긴 한데 그 룰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의견들도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버냉키 퇴임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옐런 의장이 버냉키 의장이 있었을 때 부의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연결선상으로 놓고 보면 미국 통화정책에 지금 큰 틀로 놓고 보면 그 부분도 사실 시장에 주는 혼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너무 낮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연준은 네 번의 금리 인상을 제시했다가 지금 다시 속도를 못 내고 예, 지금 급 또 수습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책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효성 뭐 이런 부분도 좀 하나 생각해 볼 거리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옐런은 이번에 내려오면 어떤 제목의 또 자서전을 내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옐런 의장 그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목소리만 들어도 쓰러질 것 같죠. 전에 한번 쓰러지셨어요. 실제로 네. 예, 기자회견 잠시 텀이 예, 있었어요. 예, 한번 쓰러지셨던 적도 있고 나는 살아남았다 뭐 이런 자서전으로 서바이버로 예, 뭐 나오지 않을까.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